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부천의 서울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세의 문화 중에서도 두 번째 고려의 불교와 불교사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약간 사상사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랑은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에서만 문제를 딱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조금 자세할 거예요. 근데 모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려의 불교 정책에서요. 두 번째 불교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는 불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효 10조라는 유언장에서 숭불 그리고 연등회 8관회 개최를 당부하죠. 여기다가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광종은 과거제를 만들었던 왕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과거의 과목 중에서도 승려들의 시험인 승과 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귿 성종에서는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계기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는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등의 8관회를 일시적으로 폐지합니다. 이후에 현종 때가 되면은 뭐 연등의 8관회 이런 거 다시 부활됩니다. 두 번째 균여의 불교 통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여는요, 광종 때 활약을 했던 승려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의 교종과 성종의 통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랑은 간단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요, 종교적인 분열이 어떤 정치적인 분열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광종은 교종과 성종으로 나눠져 있는 불교 교파들을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교종 선종 통합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때는 교종을 통합합니다. 2단계 때는 선종을 통합합니다. 제일 앞에 단어들이 있죠. 3단계 때는 천태교황을 배워서 교선, 한마디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단어는 바로 여기 천태교황이라고 하는 거죠. 천태종을 당시 중국에서 가져와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고려 초기 불교 상황과 보수화는 읽어보시고 저랑은 네 번째 읍천과 천태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출제의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읍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문종의 넷째 왕자로서 왕실의 가족이에요. 출가를 했다가 이후에 숙종 때 되돌아와서 활약을 한 승려입니다. 이 사람 왕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불교 전적을 수집해서 교장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밑줄 속장경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 대전들을 간행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2번 불교 통합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요, 교종이랑 선종도 나누어 있었지만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교종 내부에서 뭐 화엄종이랑 법상종으로 나눠져서 아주 막 서로 정치적인 분열 상태를 종교적인 분열 상태로 표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천이라는 사람은 왕실의 가족으로서 또 국가 승려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종교적인 통합을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죠. 기억이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통합의 목적. 고려 불교의 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상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화엄종을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너무 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종과 선종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교종은 법상종 그리고 화엄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법상종은요, 이씨라고 하는 문벌귀족이랑 완전히 연계된 그런 교파였고, 화엄종이 왕씨가 연계되었던 교파였어요. 선종은 그냥 뭐 제3교단으로 성립해 되어 있었던 교파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랑 가까웠던 의천은 이 중에서도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청을 중국에서 다시 천태종, 아까 광종 때 봤던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천태종을 개창하여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천태종을 개창했다는 것 하나, 의천이 그리고 화엄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했다는 것 두 개입니다. 이런 흐름을 안다면 여기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4번 불교통합의 특징입니다.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는 것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불교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여섯 번째 의와 일곱 번째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는 새로운 종파 창립, 한마디로 천태종의 개창,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실을 지지했던 화엄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어떤 사상사적인 그런 시도였다는 것. 하지만 한계도 있으니 의천 사후에 선종이 독립되어버린 것, 그리고 화엄종 역시 분열이 됩니다. 의천의 화엄종과 균형의 화엄, 뭐 이런 식으로 화엄도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경원 이씨의 득세로 법상종이 주류가 됐다는 것, 경원 이씨와 친한 법상종 주류가 됐다는 것, 그리고 니은,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인 통합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를 통합한 이유가 어떤 사상자적인 발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그것을 계기로서 사용했다는 것, 그게 바로 단점이라는 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대각국사 의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좀 잘 봐주실게요.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신앙결사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결사 운동은요, 말 그대로 결사, 모임을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왜 결합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때는요, 무신 집권 때거든요. 근데 선종이 부흥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니은을 볼게요. 선종의 참선과 혁신성 등이 무신 정권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종은 당시 책으로 막 공부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종은 참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신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선종이 부흥을 했다. 2번, 신앙결사 운동의 전개를 보니까 이것의 목적은 불교가 세속화돼서 사회폐단이 가중되자 불교계를 혁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으니 조계종에서는 수선사라는 것을 결사를 조직합니다. 누가요? 진울이요.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랄게요. 진울이라는 승려에 의해 수선사, 그 사자는 모일 사자입니다. 하나의 신앙 결사가 조직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 천태종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백년사라는 것이 조직됩니다. 누구에 의해? 료세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 근데 여기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새로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파였죠. 근데 이 천태종에서 가장 중시했던 법전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법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천태종 옆에는 법화신앙이라고 좀 적어두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울의 사상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정핵상수와 디귿의 도노넘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정핵상수, 수는 수행하다, 쌍으로 정과 해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인데 밑줄을 칠게요. 본체의 정 과 작용인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할 건데요. 정은요, 자신의 원래 본체의 마음입니다. 참선하는 거죠. 해는요,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겁니다.
깨달음과 수행을 함께 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 쌍수죠. 그리고 디귿 돈오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오라는 말은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오자는 깨달을 오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깨달은 교회는 신념을 굳게 하고 부처에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점수입니다.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바로 돈오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 쌍수와 돈오 점수는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요, 뭐 리을, 리음 이런 건요, 너무나 좀 깊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출제 범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요새의 백년결사,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지방의 호족 세력이 수선사 결사에 맞서 종교적인 실천을 수반하는 신앙 체험의 중심을 뒀다는 거예요. 요새는 죄의 업장을 첨예하고 없애며 본격적인 염불 수행을 통해 정토에 태어나기를 강조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이 요새라는 사람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파를 중심으로 백년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해심, 유불일지설. 이건요, 진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해심입니다. 근데 이 해심은 유불,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 라는 설을 강조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고려는 불교라고 하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성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는요, 성리학이 유입되죠. 성리학은 유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유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 게 바로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조금 알아두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려 말 불교의 세속화. 이거는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18회 고급 11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그림을 보고 모르겠으면 양력을 읽어볼게요.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아하, 이거 의천이구나. 혹시 모른다면 몇째 줄인가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경을 수집하여 귀국했다.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부분도 힌트입니다. 화엄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한마디로 법상종을 흡수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의천임을 알았으니까 문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바로 맞습니다. 뭐 2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이거 묘세고요. 3번, 심성도열을 강조하여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마련, 이거 해심입니다. 4번,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조대장경을 관행, 이거 무신집권기 때 말하고요. 5번, 왕오천 축국전, 이건 누군가요? 이거는 해초죠. 통일신라 때.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19회 고급 16번이고요.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마침 이민년 정월 보제사 담상 법회에 참석했다. 하루는 동문 10여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운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모임을 맺자. 항상 선정을 익혀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며 예불하고 경전을 이끄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행하며 한평생을 자유롭고 호쾌하게 지낸다. 그리하여 멸리는 깨달음에 이른 이들의 높은 수행에 따르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그 옆을 보면 권수 정해 결사문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정해 결사? 정해? 정해 쌍수? 이거는 진울.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대승 기신론소. 이거는 원효고요. 2번, 수선사 결사운동 전개.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3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통합. 이거 의천이고요. 4번, 법화신앙을 선행하며 백년사에서 활동. 이거 료세입니다. 5번, 부석사를 참관하고 해동화엄종 개창. 이거 의상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9회 고급 7번이고 점을 보니까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람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라는 말은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깨치는 것과 수행하는 것, 도노, 점수, 그것에 관한 설명이고 이건 진울 관련된 글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화엄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을 실천해? 이거 의상이고요. 2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3번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교종통합운동? 이거 의천이고요. 4번 법화신앙? 이거 료세고요. 5번 유불일지설 주장? 이거 해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4번 역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저랑은 세 번째 고려의 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불교 행사는요,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는데 팔관회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관회는 불교 행사이지만 불교만이 아닌 고려의 민간 신앙이 섞여 들어와서 합치되어서 행하게 되는 불교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보면은 부처와 토속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다시 팔관의 의식은 불교와 민속 요소가 합치된,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디귿 보겠습니다. 주변 국가의 사절단이나 상인들이 축하 선물을 바쳤으며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국제무역. 팔관에는 민간 신앙과 불교가 합쳐진 행사이긴 하지만 여기에 많은 상인들이 와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업의 장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2번 도교와 풍수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교는요, 그냥 읽어보시고 디귿을 보면 제초라고 하는 도교의 행사, 도교적 제사 이런 것들이 유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2번 풍수도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니까 풍수지리가 있죠. 니은에는 도참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와 도참이 합쳐진 게 바로 풍수도참사상이라는 겁니다. 풍수지리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땅에 만물을 회생하게 하는 생활력이 있어서 그것이 국가나 국토에 인생한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한마디로 땅에도 어떤 기운이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니은 도참은요, 길륭화복을 예언하는 것 혹은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우리는 풍수도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칠게요. 풍수지리를 보고 예언하여 도읍지나 궁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수지리를 보고 예언하는 것, 확실히 두 개가 합치된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리을, 풍수사상의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도참이라는 걸 정리한 사람은요, 첫 번째 나오는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이 개경을 국도로 샀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죠. 왕건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 풍수도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종 때에는요, 한양 명당설이라는 게 제기돼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도시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숙종 때는요, 김유재라는 사람이 개경의 지덕이 쇠퇴하였음을 주장해서 남경을 건설하고 그곳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묘청입니다. 묘청 서경천도 운동 당시 서경질지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묘청이 서경으로 이사하자라고 하는 그 기반에는 풍수도참이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미음 주요 사상 보겠습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칠게요. 지기쇠양설, 말 그대로 지, 땅이, 기, 기운이, 쇠왕, 쇠퇴하고 왕성한다는 설입니다. 땅의 기운이 쇠퇴하고 왕성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수도를 천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보사탑설 보겠습니다. 지맥이 약한 곳이나 산형이 험한 곳에 사찰이나 불탑을 건설해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요, 17회 고급 15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11월에 땡땡을 실행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음에도 왕이 되었으니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에 평안을 빌겠다 하고 갖가지 유희와 노래 춤을 벌였다. 백관은 예를 행하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관람하고 이 행사를 부처를 받들고 여러 신을 즐겁게 하는 행사라고 하였다. 부처와 여러 신, 여러 신은 바로 민간 신앙에서 믿는 신들이고요. 이들이 합쳐져서 행해진 불교 행사는 바로 팔관회입니다. 보기 볼게요. 1번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이거 맞네요. 2번 고려시대에 처음 열렸다? 아닙니다. 고려시대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열렸던 그런 행사고요. 3번 토속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거 맞죠. 4번 국가 차원에서 개최? 맞고요. 5번 훈효식조에서 준행을 강조하였다? 맞습니다. 훈효식조에서 연등의 팔관에 모두 다 중시하라고 합니다. 2번 볼게요. 18회 5급 21번이고 다음 사상과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 골라라. 이것은 산수의 형세와 방위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주므로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수, 도참과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조선 후기 산송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맞습니다. 산송이라는 말은 묘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와 관련된 걸로 풍수도참이 조선 후기 때 민간 사람들에게 많이 뻗쳐나와서 이것에 영향을 줍니다. 니은, 고려시대 연등회? 이거 아니죠. 디귿, 비보사타 건립의 이론적 근거. 이거 맞겠네요. 리을, 최승호가 올린 시무 28조? 이거는 유교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네 번째, 고려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는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짧은 이야기들의 어떤 계속적인 단절된 형태로 진행이 되므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탁탁 포인트를 찝으셔야 되는 그런 대목 파트죠. 우리는 첫 번째 천문학과 역법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목판 인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총 3개의 목판을 찍어내는데 그 하나는 초조대장경, 초 말 그대로 처음 초자입니다. 그리고 제조대장경, 한마디로 제 두 번째 찍은 거. 세 번째는요,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형태죠. 먼저 초조대장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밑줄 칠게요.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알아둘게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몽골이 침입해 오면서 소실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교장 보겠습니다. 이 교장이, 아이고 제가 제조대장경이라고 했나요? 제조대장경 아니고 교장은요, 두 번째로 펴낸 속장경입니다. 속, 두 번째 속이죠. 써면 제일 처음이 초조대장경, 좀 크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가 속장경, 같은 말로는 교장.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마지막 제조, 다시 만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는데 먼저 초조대장경 받고 우리는 두 번째 교장, 속장경 볼 차례죠. 25년간 송묘, 일본 등 각국에 흩어져 있는 불교 서적을 모아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교장도검을 설치하고 의천이 주동해서 고려와 송묘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가능했다. 그게 바로 교장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교장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있죠. 그래서 총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총록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 의천에 의해. 이렇게 두 가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록의 밑줄, 의천의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팔만대장경, 제동대장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두 개 치고 할게요. 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불에 타버리자 우리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조대장경이라는 겁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시대로는요, 무신 집권기가 되는 거죠.
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최 씨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다. 왜 그랬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론을 단합하기 위해서 대모항쟁으로 내부의 모순을 전환할 필요에 의해서다. 한마디로 너무나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조금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팔면대장경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부처의 힘을 통해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고 고려의 문화 전통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디귿, 리을, 리음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기역과 니은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속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동그라미 2번 금속활자본 여기 볼게요. 상정 고금 예문 여기다가도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직지 심체 요절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시겠습니다. 이 상정 고금 예문은요 문헌상으로 그러니까 글로 적혀져 있는 가장 빠른 활자본입니다.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그리고 직지 심체 요절은 오늘날 존재하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금속 활자본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국가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한 절에서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만들어낸 그런 활판 인쇄술이에요. 그랬다는 말은 국가 자체도 활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네, 옆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쓰여져 있네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청주 흥덕사라는 한 사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끝냈고요. 네 번째 의학 넘어가고 다섯 번째 화약 무기 제조와 조선술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에 가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화약을 만드는 관청을 설치했고요. 또 최무선은 화약과 화포를 제작해서 진포 싸움에서